친구들이 내 삼촌이 그 뭐냐 유튜버가 아닌 것 같아서 증명을 하려고 나왔어요.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야? 이 영상을? 당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야? 봤지? 내 삼촌 유튜버야. 야. 야. 지금 저희 집에 친누나랑 이제 매형 그리고 조카들이 와 있어요. 지금 집에. 근데 그런 상황에 무슨 방송을 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예전부터 계속 조카가 삼촌이 유튜버라고 막 자랑을 했다는 거야. 플레임이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그게 내 삼촌이다 막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안 믿어준다네. 근데 더 내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주변 친구들도 전부 다 나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제가 유명인인데 그게 우리 조카의 삼촌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믿는 거지. 그래서 누나가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방송 중에 좀 언급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했었었는데 뭐 물론 이제 거기에서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조카가 내 조카다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를 아예 컨텐츠로 만드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조카를 초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카랑 간단하게 좀 방송을 진행해볼까 하는데 컨텐츠 이상한 거 찍는다고 막 너무 노여 마시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맘마매야. 자, 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제 누나의 아들이에요. 자기소개를 하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래? 내 이름은 이주환이고 옛날에 유튜브를 하나 찍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조카들이 한번 찍어보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누나가.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됐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소개는 그게 다야? 나이가 어떻게 돼? 13살이요. 13살? 응, 12살. 12살? 왜 본인 나이도 정확하게 몰라? 진짜 세월이 좀 빠르긴 하네요. 누나의 아들이 벌써 12살이라니. 그래서 우리 주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지 않았어? 아, 친구들이 내 삼촌이 그 뭐냐 유튜버가 아닌 것 같아서 증명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어? 애들이 자기 삼촌은 무슨 직업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유튜버를 했는데 안 믿어서 증명을 나중에 갖고 온다 했는데 돌덩이도 보여줬는데 안 믿어요.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주한이가 먼저 삼촌이 플레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안 믿어준 거야. 뭐라고 했어 친구들이? 거짓말. 어떻게 삼촌이 유튜버야. 왜 삼촌이 유튜버일 수도 있지. 그지? 안 믿어줘서 어땠어 그때 기분이? 별로 슬프진 않았는데 그냥 믿어줬으면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믿어줬어? 네. 그래서 애들이 막 거짓말쟁이라고 한 명은 믿었어요. 한 명은 믿었어? 어떻게 믿어줬어? 베프여서 무조건 친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몇 명 정도야? 그 안 믿는다고 했던 친구들. 헨리, 에릭, 선우, 조이, 폰. 그렇게 다섯 명? 근데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니네? 네. 뭐 별칭이야? 아니면 한국 이름이 따로 있어? 한국 이름은 모르고. 그럼 다 외국인이야? 아니요. 그 뭐냐 영어 학교 다녀서 이름을 영어로만 알고 한국어로는 몰라요. 그러면은 주한이는 영어 이름이 뭐야? 데이브. 데이브? 아주 멋진 이름이구만. 그러면은 학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학교에. 학교야? 네. 외국어 학교야? 영어 학교? 영어 학교? 학교 자체가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진 않고 너 수준이 왜 이렇게 그렇구나. 좀 나랑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구나. 그 쉬는 시간에는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영어로 한번 해줄 수 있어? Hi, my name is Dave and I'm 13 years old and
I'm a small boy. 똑똑한 친구라고. 어, 좋아 좋아. 으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야? 이 영상을? 당연하죠. 어,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야? 봤지? 내 삼촌 유튜버야. 그러면 친구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 신기하다고 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유튜버가 아니니까. 어, 근데 아까 주한이가 나한테 연단님 있잖아. 최근에 나랑 같이 청소하신 유튜버분. 그분도 제 친구 삼촌. 친구, 어, 친구의 삼촌이라며. 그 친구는 이름이 뭐야? 영어 이름이? 이안. 제 베프요. 믿어준다고. 아, 서로 통하는 게 있었네. 나중에 연단님이랑도 같이 해가지고 이안이랑 같이 방송 해보는 거는 어떨까? 근데 요즘 방학이라 학교를 안 가요. 아, 지금 방학 시즌이야? 아, 근데 그 월요일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학교 가요. 그럼 금방 만나겠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야? 이안이랑은? 어, 웃기지는 않아요. 어, 괜찮아. 얘기해줘도 돼. 제가 3학년 때 학교를 다닐 때 그 뭐냐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가는데 제 앞에 그 베프가 약간 멋지거든요. 제 오, 머리 스타일 스타일리시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녕 이랬는데 원래 다른 애들은 다 안 받아주고 막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랬구나. 걔는 다시 이렇게 하면서 막 웃어주면서 제가 또 터치하면 계속 이러고 해서 베프듯이 이상하게. 아, 야, 너무 귀여워. 미쳐. 물어볼 것도 있어요. 질문할 게 있다고? 네. 어, 뭐가 궁금한데? 막 중간에 맘마미아 있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맘마미아는 이제 외국어인데 일종의 약간 감탄사야. 그냥 오마이갓 같은 그런 같은 맥락이지. 뜻은 똑같아. 근데 원래 이제 그게 놀랍다 이런 뜻이기는 한데 뜻을 갖고 하는 거는 아니야. 내가 그냥 웃기라고 하는 얘기지. 애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는데. 어, 뭐라고? 중간에 신나면 맘마미아 하면서 다녔어요. 어, 그게 맞아. 그렇게 쓰는 게 맞아. 어, 굉장히 잘했어. 학원에서 애들이 그게 뭔 뜻이라 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감탄사라고 해. 맘마미아. 야호 이런 거. 응, 방금 맘마미아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들은 조카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왜 이렇게 귀엽냐고? 뭐 먹고 그렇게 귀여워졌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어? 엄마가 혼내요. 어... 왜 살 안 찌냐. 근데 본인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진짜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뭔가 막 맛있는 걸 계속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뭐를 제일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음식이요? 응. 오므라이스. 오. 와, 저 좀 소름 끼친 게 저도 어렸을 때 오므라이스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진짜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뭐 좋아했냐고 하면 오므라이스인데. 이게 유전자의 힘이라는 건가? 주한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유튜버. 유튜버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 게임. 게임. 게임 지금 뭘 제일 좋아해? 로블록스.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을 더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면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볼래? 가족한텐 거짓말해도 니네들한텐 거짓말 안해. 왜 가족들한테 거짓말하는데? 얼굴 한 번만 카메라에 친구들이 진짜로 알 수 있게. 근데 나는 원래 이제 캠을 잘 안 켜서 애들이 내 얼굴은 잘 모를걸? 아니 애초에 내 채널에 올라가잖아. 그렇구나. 어, 절대 막 안 믿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얘들아 꼭 믿어. 그래, 자 이제 카메라 해야 되고 안녕 하면서 이제 마치자. 빠빠이. 아유. 자, 이번에는 딸이에요. 남매. 남매. 그 중에 여동생이죠.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볼래?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주이고요. 그리고 아, 평범하게 평범하게. 어.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이주희고요. 저는 내가 내 나이가 9살인지 10살인지도 헷갈리고. 주한이랑 한 살 차이 아니야? 두 살 차이야?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그러면 10살이겠네. 지금 좀 방송하느라 긴장했어? 엄청 긴장했어요. 처음엔 진짜 한다고 삼촌이 해갖고 저는 오 진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삼촌이 엄마를 설득하면서 하게 해줘갖고 오늘 나온 거입니다. 그래서 방송 나오니까 어때?
기분이 진짜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학원을 코딩 학원을 다닌다고? 으흠. 지금 삼촌이 좀 멍청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딩 학원에서 뭘 배워? 핸드폰 게임을 만드는 거야? 뭐 그런 것까진 아니고 그 크롬에 들어가면 뭐 스크래치라고 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 Scratch Image Program Share이라고 돼 있는 걸 누르면 제가 여기에서는 코믹을 만들고 있는데 만화. 근데 아직 다 안 만들었어? 네. 그래도 한번 플래그를 눌러보면 흥. 왜 그러니?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집에서 쫓아냈어요. 흠. 아, 쥐일 고양. 어떤 쥐가 그 손톱 먹고 막 사람이랑 똑같이 된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왜 내가 이름을 판다신이라고 못 만들었지? 얘가 판다신이네. 그렇긴 해. 판다갓. 와, 다시 한번 얘기해줘. 판다갓. 왜요? 주희도 영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언제서부터 한 거야? 맨날 막 한 살 때부터. 한 살 때부터 했다고? I am my mom. 한번 해보니까 어땠어? 좋았어요. 끝. 끝. 뭔가 조금 더 이제 예전에도 방송 잠깐 했었었다며. 네, 그때는 막 말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어갖고 이제 보니까 이제 말할 사람이 여기 큰 사람이 있어서. 이번엔 재밌었어요. 주희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인사해줘. 그럼 가리는 거고 인사가 아니라. 자, 멀리서 안녕. 빠이빠이.